허랑방탕하다가 다 죽게 생겨서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아들이었습니다.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세리와 창기도 예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네요.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시작.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?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.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. 38년 된 병자도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도 다 주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게 표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. 지금 본문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죠. 대제사장, 장로들, 서기관, 사두개인, 바리새인, 율법사들,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.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. 시작. 바리새인은 듣고 가려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34절입니다.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.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.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. 이보다 더 심한 책망이 어디 있을까? 여러분,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주님이 다가오시고 왜 어떤 이에게는 한없는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가실까? 그러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일까? 오늘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는 해당이 되는 말씀은 아닐까? 꼭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사랑과 자비로 다가오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런 사람의 삶을 보실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.